메트로돈에 대해서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He is not human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사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되고 조단이 조명을 재조명을 받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친구들을 많이 뭐랄까 이렇게 차단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서클을 자기 서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는 사람이랑은 어울리고 안 맞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다 맞춰주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들, 인터뷰를 안한 사람들, 그리고 인터뷰를 편집한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뭐랄까, 조단에 대해서 비평적이었던 선수들, 팀메이트들 몇명 인터뷰 안 나왔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단의 에이전트보다 더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아마도 다른 분이 언급이 되면은 그 에이전트가 한 말이랑 약간 좀안 맞는 거 있잖아요. 서로 자기가 뭘 했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근데 뭐 끝까지 뭐 얘기하고 비교하고 그런 건또 아예 다른 이슈고, 다른 다큐멘터리 만들 정도로 이야기가 그리 길어질 테니까, 아무래도 조던이 가까이서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한테 공을 더 돌리고 싶었겠죠. 호러스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조던이랑 불스에 대해서 좀안 좋은 면을 두각시킨 책을 쓴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랑 호러스 그랜트가 좀 친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던은 호러스 그랜트가 다 불만이 많았고 그렇게 고자질을 했다, 폭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호러스 그랜트는 자기는 그 락커룸에 있는 건 락커룸에 있는 것뿐이고 절대 그걸 밖에서 외부인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고 했고, 그리고 뭐 조던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짝 먹은 것처럼 이제 괴롭히거나 좀 무시하는 선수들인데,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스콧 버러 같은 성격 좋은 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애기처럼 막 아무리 놀리고 그래도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있었고, 조단은 그거 보고 그냥 아유 귀여운 녀석, 그냥 아유 멍청아 너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조단이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살짝 긁고 그래도 극적인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조단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냥 막내 동생 대하듯이 했는데, 호러스 그랜트 같은 경우는 조던이 되게 뭔가 많이 갈구고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항상 그래 자극을 줘야지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호러스 그랜트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던한테 그렇게 조던이 자기한테 막 대하게 놔둔 적도 없었다고. 뭐 이를테면은 뭐 호러스 그랜트가 잘 시합을 잘못 뛰고 좀 쫄았다고, 뭐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동 중에 안내 뭐랄까 식사가 나올 때제밥 주지 말라고 막아서 호러스 그랜트가 그날 밥못 먹고 집에 갔다, 뭐 이런 설이 있었는데, 그런 설이 돌 정도로 오해가 많은데 그걸 좀 해소해 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호러스 그랜트는. 근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더 조단이 파고들었으니까요. 호러스 그랜트는 약간 좀 애가 좀 불평도 많고 찡찡이고, 내가 열심히 밀어붙여가지고 터프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걔가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괴롭히고 그러는 것도 조단이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더 이렇게 막더 괴롭히고, 저희가 좀 뭐랄까 좀 저희가 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갑자기 다른 모습 보이잖아요. 귀 뒤로 이렇게 쫑긋 가가지고 살살 좀 아잉 형 이러면서 그런 게 있는데, 조단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찰스 오클리 같은 경우는 큰형처럼 조단이 모시면서 뭐 어떻게 뭐 찰스 오클리한테 가가지고 무슨 니네 엄마가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트래시 토킹 같은 걸 하지 못했었겠죠. 그 대신에 피펜한테는 그랬고 뭐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서 뭐랄까 위축되는 그런 뭐랄까 그 위축되는 이렇게 막 작아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 빌 카트라이트 같은 좀 베테랑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단이 막 이상한 뭐아뭐 아, 뭐 우리 아들도 농구 캠프에서 너보다 잘하더라 막 이런 소리 하면은 조단한테 가가지고 구석에다 보내놓고선 한 번만 더 그럼 네 다리 뿜지러 나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조단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컬 같은 경우도 조단이 뭐라고 뭐라고 하고 트래시 토킹하고 뭐
뭐라고 하고 너나 그런 식으로 건들지 말라 뭐 수비할 때 터프하게 하니까 뭐어한번더 그렇게 해봐 이러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크로한테 한대 이제 주먹을 날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약간 좀 죄책감 느낀 것도 있겠지만 스티브 커가 워낙에 깡다구가 좋다 보니까는 살짝 무서운 것도 있었겠죠. 조단이 갑자기 뒤에서 스티브 커한테 스티브 커 갑자기 뒤에서 덮치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좀 이제 화해하고 그런 게 있고 마지막에는 중요한 샷때 스티브 커한테 이렇게 이번에 너한테 패스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음 같은 거 떠나서 약간 좀 쫄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단이 워낙에 슈퍼스타다 보니까 물론 터프한 선수고 터프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윌 퍼듀 같은 센터 얘기 들어보면 이제 막 부딪히고 좀 세게 부딪히라고 해서 세게 부딪혔다가 조단이 주먹을 한대 날렸는데 윌 퍼듀가 다시 때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조단이 더큰 자산이고 슈퍼스타니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막대해도 자기한테는 똑같이 동급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좀 조단이 좀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조심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피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발견된 건데 라스트 댄스에서는 피펜이 자기가 마지막 슛을 쏠줄 알았는데 쿠코치한테 쏘라고 해서 조단이 없을 때 기분이 마음 상해 자존심 상해 가지고 아예 그냥 안 뛰겠다고 해가지고 뭐 혼났었는데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게필 잭슨이 피펜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쿠코치를 더 신뢰한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쿠코치를 위한 플레이가 있었는데 쿠코치가 쫄아가지고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되게 좀 긴박한 상황에. 근데 샷클락이 뭐 1초 남겨두고 갑자기 이상한 데 패스를 줬으니까 피펜은 어쩔 수 없이 던져버렸는데 당연히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필 잭슨은 네가 어쨌든 그때 라스트 샷을 쏜 거였으니까 이제는 쿠코치한테 한번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피펜은 열받은 거죠. 자기는 똥처리, 똥투척번호, 릅탄이라고 하죠, 보통. 쿠탄을 받은 거죠. 쿠탄을 받아서 던졌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넌 이거 한번 했으니까 이제 쿠코치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모르죠. 뭐필 잭슨이 어떤 생각을 한 건지. 그래도 결과적으로 필 잭슨은 피펜이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하라고 한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피펜이 이제 같이 뛰게 하면서 누군가를 디코이로 쓰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기분이 나쁠 만도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피펜이 되게 쪼잔하다는 것처럼 보이게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아이자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욕을 많이 했잖아요. 조단이 아걘 정말 삑이다 이렇게 삑할 정도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토마스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는 농구할 때는 그래도 이제 농구가 끝나고 나면은 그건 접어두고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명히 구분을 한다는 거죠. 농구할 때 치열하게 경쟁하고 나오면은 이제 그냥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누구든가 누군가에겐 파울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그랬겠죠. 코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글쎄요. 토마스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토마스 편을 드는 편이다 이런 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랍 돈이라고 이제 드림 팀을 이제 구성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최고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분이 조단한테 연락했을 때 조단이 토마스도 뛰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토마스랑 뛰기 싫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로 돈은 뭐 척도 토마스 원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척이라는 게 찰스 바클리인지 아니면 그때 드림 팀 감독을 맡은 척 데일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단은 분명히 토마스는 안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쿨하게 인정하고 별로 뛰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될 텐데 그 얘기는 또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둘러말하고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게 문제죠. 이 말이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조단이 자기가 뭔가 이제 스스로 사이크 이게 자기 스스로 이제 뭐랄까요 멘탈 트레이닝, 멘탈 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잖아요. 뭐 제가 나한테 지난주에 Good job, Mike이라고 무시한 소리를 했다. 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시비로 봤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열받으면서 그 사람을 부셔야겠다는 이 본능을 키운다. 뭐 이런 조단의 기본적인 사이키인데 이게 그런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조단이. 이야기가 좀 바뀌었어. 이를테면은 그 플루 게임이라고 했죠. 몸살 걸려 감기 몸살인데도 38득점을 했다 결승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바뀌었대요, 얘기가. 근데 결론은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거는 피자. 상한 피자 먹고 식중독이었다. 그러니까 플루 게임이 아니라 푸드 포이즈닝 식중독 게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게 처음에는 뭐뭘 잘못 먹었다. 그 다음에는 뭐 다섯 명이 피자를 배달했다. 분명히 다섯 명이 온 거는 조단이 있어서 조단이 있는지 보려고 왔던 거고. 그리고 얘들 중에는 유타 팬이어가지고 독극물을 어떻게 뭔가 푸드 포이즈닝을 일부러 유도한 애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피자집 주인이 그 당시 그 피자를 배달했던 피자헛 사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조단 팬이고 아들 이름에도 미들네임이 조런이라고 들어가 있고. 정말 조단한테 아무 일도 있지 않길 원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관리를 했다고. 중요한 분한테 갈수 있는 피자기 때문에 신경을 썼었다고 하고. 그리고 배달을 갔을 때 무슨 다섯 명이 있었다는데 자기랑 뭐 직원 한 명, 두명 정도 갔었다고. 그래서 뭐 자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의도한 건 아니었다. 뭐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자기도 정말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단이 이렇게 말을 좀 과장을 하고 이제 바꾸는 게 있다는 거죠. 없지 않아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뭔가 어떻게 신격화하는데 조금 더 뭔가 입담이 좀더 뭐랄까요 좀 이빨을 좀더 많이 까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마 사장님도 이제. 그 조단이 이렇게 달달 볶고 밀어서 푸시해가지고 좋아진 뭔가 한층 성숙한 선수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위저드로 복귀했을 때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는 리처드 해밀턴이라고 훗날에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서 주득점원이 돼서 슈퍼스타였죠. 챔피언십도 먹고 피스턴스 가서. 근데 위저드에서 충분히 훌륭한 선수인데 조단이랑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출전 시간도 좀 줄었었고. 그리고 조단을 되게 잘 따랐는데도 되게 조단이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대요. 이를테면은 아주 간단한 예로 나도 조단 신발 좀 어떻게 구해줄 수 없냐고 뭐 협찬 그런 얘기를 했더니 My shoes are for all stars only. 그러니까 내 신발 올스타 아니면 내 신발 신은 자격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끝도 없이 또 얘기를 많이 했대요. 막내 신발이 너 같은 애들한테 입히고 싶지 않대. 뭐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좀 트래쉬 톡을 많이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어린 선수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조던이 그리고 또 이제 이때는 아직까지 그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되나요? 제너럴 매니저는 아니고 어쨌든 이 바스켓볼 오퍼레이션스에 영향력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되게 관여를 많이 했대요. 그 선수들이 되게 숨막혔겠죠. 선수들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기에 맞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감독 데리고 덕 커먼스 데리고 오고 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선수들 데리고 오고 다른 선수 트레이드 해버리고 그런 이상한 게 있었고 쿼미 브라운이라는 고등학생을 뽑았는데 쿼미 브라운이 아마 역대 톱3 버스트라고 하죠. 드래프트 했는데 망한 케이스. 기대에 전혀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쿼미 브라운이 키에 비해서 손이 상당히 작아서 패스를 좀잘못 받고 막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조단이 어디서 뭔가 필이 꽂혀가지고 쿼미 브라운 데리고 온지 몰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더 챙겨주고 그래야 될 텐데 조던은 그런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피펜이나 뭐 다른 선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항상 뭔가 채찍질하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듯이 들들 볶고 괴롭히고. 그래서 쿠아미 브라운은 안 그래도 고등학생이어서 다른 어른들이 뭐 어디 뭐술 마시고 그런 건데 같이 가지도 못하게 소외된 생활하고 있는데 조던이 더더욱 야, 쟤뭐밥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아마도 호러스 그랜트 했던 거지만 뭐 그런 것도 했겠죠. 뭐. 그러니까 코미 브라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채찍질하고 자극을 하면은 이렇게 분노하면서 물론 조단이 그런 경우죠. 자기한테 뭔가 도전을 하고 넌 이거 안 돼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불이 나면서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겠어 하고서는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더 한층 성숙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뭔가 좀 밀어주고 스티브 내시가 뭐 역대
경기당 하이파이브를 최고로 많이 주는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내시가 MVP를 두번탈수 있었겠죠. 주변의 선수들이 평균 득점이 다 올라가고 항상 믿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그런 게 확실히 있었으니까. 아, 그런 엄마 아빠 그런 모습, 스파르타식, 천국식 그런 다른 어프로치가 있는데, 제가 조던은 항상 스파르타식이고, 그 본인이 이제 나이를 먹고 그 플레이어로서 몸이 바뀌고, 그리고 게임 자체, 농구 자체의 트렌드 그런 게 바뀌는데도 좀 적응을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죠.